검사 쪽에서 이 질문 반드시 할 거예요. 어떤 거? 여기 세 번째 질문이요. 아, 그거. 저 어디 보자. 내가 뭐라고 대답하면 돼? 사장님, 이거 좀 놓으시고요. 아, 향수 못 써? 그런 거 안 쓰는데요. 안 쓰는데 이렇게 냄새가 좋아? 머리는 뭘로 감는데? 세수비누요. 오자, 그냥 가까이 와봐. 가까이 와봐. 가까이 와보라니까. 보자. 어머, 사장님, 괜찮으세요? 아이고, 먹자. 사장님, 죄송해요. 야, 인마, 너 운전 똑바로 해, 죽기 싫어. 죄송합니다. 너 강검. 도광훈 사장 유죄 받아낼 준비는 다 끝났겠지? 물론이죠. 박 의원 휴대폰이 법정에서 감금만 되면 최소 5년은 감옥에서 썩게 될 겁니다. T9으로 사람들이 죽었으니 살인자랑 꼬리표는 죽을 때까지 따라갈 거야. 저 황재만 의원님께는 말씀드리셨습니까? 다음 총선 때 대기업 비리를 심판한 정의로운 검사란 타이틀로 화려하게 국회에 진출하게 될 거야. 감사합니다, 선배. 곧 도감호 사장이 도착합니다.